이다희 씨가 섭취해온 프리바이오틱스 주스. 네. 이렇게 다 해요? 아, 그럼요. 아침에 바쁜데 뭐 여러 가지 할 거 있나요? 그냥 있는 거에서 갈아 먹으면 되고요. 그 대신에 저는 이 치커리는 꼭 빠지지 않고 갈아 먹고 있어요. 치커리요? 네.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몸속에 독소 배출하는 데는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제철마다 바뀌는데 이 치커리만큼은 꼭 넣어서 갈아서 먹고 있어요. 프리바이오틱스 주스에 항상 함께한다는 치커리. 과연 영양적으로 좋은 궁합일까? 네, 좋은 궁합입니다. 치커리에는 칼륨이나 비타민뿐 아니라 항산화 효소를 구성하는 필수 성분인 아연이 풍부한데요. 이 아연 성분은 대장 장벽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때문에 장내 유익균 생성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치크리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장을 만들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깨끗이 씻은 치커리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우유 두 컵과 프리바이오틱스 한 티스푼을 더해 곱게 갈아주면 바쁜 아침,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 번에 챙기는 한 잔. 프리바이오틱스 주스가 완성된다.